짜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바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바오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는 설날, 중국에는 춘절이 있는데요. 한국의 설날에는 보통 부모님, 조부모님들께서 용돈을 주실 때흰 봉투에 담아서 주거나 현금 그대로 주는데요.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에 용돈을 담아준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타오바오에서 홍바오를 검색해보면 이렇게나 다양한 빨간 봉투가 존재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홍바오를 주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설날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도 홍바오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혹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위챗으로 홍바오를 주시기도 합니다. 홍바오로 다음과 같이 보내고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뱃돈 문화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이찌엔! 중국 문화나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